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허재현 기자, 리포액트 대표 기자씨.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에? 예, 잘 지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참, 네, 다이내믹한. 그래요? 거의, 아. 예, 1년을 보내고. 먼저, 허 기자도 네. 저 통신 기록 조회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저는 조회를 당한 게 아니고, 저는 입건이 돼서 압수수색 당해서 수사를 강도 높게 당했고. 핸드폰을 뺏겼었죠? 핸드폰, 노트북, 뭐, 온갖 제 취재 자료 10년치를 다 뺏겨가지고. 어휴. 예, 네, 그 역시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강백신이?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네. 저는 수사가 시작됐고요. 네. 뉴스타파가 9월 초에 아마 시작됐을 거고. 한 달 뒤쯤 이제 저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휴대폰과 뭐 노트북에 담겨 있었던 모든 취재원들이. 네. 사실 이번에 예, 그 통신 조회. 통신 기록 조회. 됐죠. 네네. 이야. 아직도 사실 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 네. 정말. 네, 뭐 아직 저에 대한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아직 예. 저에 대해서는 기소 불기소 그 결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도 네. 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뭐랄까 좀 어떻게든 이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뭔가 성과는 내야 되는데 예. 불기소 처분하자니 여론의 비판이 이제 두려워서 그런지 그냥. 수사를 더 진행한다라는 이유만 설명하면서 아무 결정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압수수색 당하고 그 했던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일 겁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네. 보도랑 똑같은 취지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네. 부실 수사.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브로커 봐주기. 예, 아, 그거 똑같은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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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네. 뭐 김만배, 네. 뭐 청탁, 뭐 이런 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보도들을 뉴스타파만큼 저도 열심히 그 당시에 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 많이 알려지지는 네. 않았지만, 네. 그것과 관련한 이제 수사였고 제가 이제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이제 뭐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민주당의 뭐 보좌관들과 무슨 모의를 해가지고 기자께서?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조작을 모의했다라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갖고 발부를 받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저는 봉지욱 기자랑 연락도 한번 한 적이 없고 네. 민주당에 거기 뭐 써있는 보좌관들 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고 네네. 도대체 누가 그런 음해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연히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 1년 가까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지금 검찰은 못 찾고 있어요. 거의 무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렇게 판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받았는데 네. 검찰이 이제 뭐 실수로 노출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사 중간에 이제 허재영 기자의 어떤 이제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취재 과정을 파악을 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이유, 그 취재원들의 설명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인했는데 저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뭐 그러면 저 명예훼손은 완전 그 거기서 이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네. 설사 그 보도에 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미 검찰은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얘네들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자니 이제 너무 여론의 비판이 좀 무섭고 하니까 일단은 예, 저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더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 뭉개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당시 작년 10월인가 제가 다른 언론에서 마치 허재현 기자께서 대단한 범죄인처럼 네.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학림 씨가 실제로 김만배 씨 돈을 받은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책값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들을 기자들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장동 일당들하고 뭔가 이렇게 돈을 받고 글쎄 말이야. 뭔가 그래서 배임 수증죄 이런 것들이 제 영장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허재영 기자가 민주당에 무슨 돈을 받고 뭔가 이런 거에 동참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었죠. 야, 근데 지금 언론에서 당연히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이제 전 그냥 전 입건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네,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출신이신데 한겨레신문에서는 안 다뤄줬어요? 한겨레신문에서는 많이 그래도 좀 그나마 다뤄줬어요. 일정이 있어갖고 네네. 이제 뭐랄까 한겨레신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제가 모르겠어요. 무죄 정황이 점점 드러나서 그런 건지 더 이상 언론에 확인 전화가 없어요. 검찰이 막 열심히 수사를 할 때는 저에 대해서 검찰의 시각을 담은 뭐 확인 요청 전화가 많이 쏟아졌어요. 쏟아졌어요. 네, 네. 반론권 행사하시라. 반론권 행사했을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검찰의 시각에서 전화가 쏟아졌는데 네. 이제 막상 이제 검찰 수사가 다 아기가 안 맞고 하니까 예. 이제는 확인 전화도 없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최재경 그 아마 녹취록 문제였죠? 그렇죠. 예, 저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최재경과 어떤 그 제보자의 어떤 그 대화 녹취록 그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보도를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언론들의 네이밍으로는 최재경 녹취록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보도했을 때는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인 줄 알았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하여튼간에 뭐 검찰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뭉기고 있는 거구나. 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대중의 관심이 떠났을 때 그때 저를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강백신 반부패 일부에서 네. 이게 뭐 10만 가까이 지금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통신 기록 조회한 게. 그게 이제 그 뭐 홍지욱 기자의 SNS 글을 보면 이제 그분 그렇게 추정하던데 꼭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문의가 쇄도했거든요. 거의 네. 뭐 일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이제 저의 뭐 후원 회원, 단순 문자 교환한 사람들, 뭐 거의 저는 몇백 명이 이렇게 쇄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화한 시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봤자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조회를 한 건가? 아, 우리 허 기자한테 확인.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허 기자의 보도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이제 10년 전에 대학 동창들이나 우리 팔순 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제가 단골 가게 고깃집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예, 뭐 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근데 아무래도 허재영 기자 사건인 것 같다. 이게 맞다. 반부패 보면 아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휴대폰에 담겨 있는 모든 뭐 대화 기록, 뭐 그냥 뭐 선별도 아니고 그냥 전원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면 제 휴대폰에 기자가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면 최소한 예. 연락처 정도는 1,000개 이상이 있고. 그럼요. 예. 뭐 1년간의 대화한 숫자들만 뭐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만 추려도 한 1,000명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2,000명이라고 했을 때 한 기자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수사 받고 있는 기자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최소 2만여 명 정도라는 산술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2만여 명 이상의 조회를 저는 한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최초의 3,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언론 노조나 기타 그런 곳에서 이제 자체 집계하거나 그런 것만 갖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 정치인들 뭐 이재명 뭐 쫙 그 사람들 통화하는 그렇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통신 조회는 또 당연히 큰 문제이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언론인 그죠 언론인도 문제인데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그냥 민간인들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됐고 예. 그 숫자만 최소 만 명, 2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지금 그 파악된다라는 게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이고 아마 유엔 인권 이사회나 네. 뭐 이런 데에도 아마 시민 단체에 의해서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역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최대 사찰 사건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야. 이승만도 이 정도는 안 해놓은 것 같아. 그 당시에 이제 통신조회라는 어떤 뭐 개념이 없었겠지만, 아무튼 뭔가 21세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21세기 최대의 사찰. 예,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사가, 지금 이제 화재영 기자께서는 검찰의 공소장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아, 이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네. 공소장에 적혀 있는 여러 허위 사실들을 그게 이제 그 수원지검의 서영욱 검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거기서 이제 기소가 이제 됐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제가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좀 해왔고 아, 예. 이제 뭐 수원지검 또는 경기도청 내부에
여러 뭐 제보들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예. 검찰의 수사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장 내용을 좀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검찰이 공소장이 좀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주장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직접 한번 그런 검찰 수사를 겪어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짜깁기가 돼서 발표가 되는지를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좀 일종의 좀 방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어떤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게 짜깁기 했는지가 대충 그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중요한 취재 뭐 경험이 된 거죠. 아무튼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장을 이제 좀 살펴보니까 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보도를 했던 게 이전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네. 인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으로 공소장에 써 있는 게 네. 경기도 문건 결재거든요.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관계자 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대북 사업 등을 대북 평화 교류 사업을 논의를 해요. 네. 그 만찬 자리에 김성태가 있었던 사진 등이 첨부된 경기도 공문이 있어요. 거기 그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게 공소장에 써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경기도 내부에 이제 그 제보자를 통해서 경기도 공문을 이제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재명 지사 결재 문건이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결재 문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재가 된 문건으로 잘못 써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보도를 했고 네.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언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고발까지 했다고 발표를 했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준 게 아니죠. 제보를 김동연은 안 줬잖아요. 그걸. 김동연 지사는 네,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이제 국민적 어떤 이제 바람이 있고 하니까 예. 내부의 이제 양심적인 네, 세력이 네, 조금 이제 공익 제보를 용기 있게 해주셨죠. 그랬군요. 네,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 그러면 네. 제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제보자 보호 요청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김동연 지사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서 네, 일단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은 하여튼 결재 문건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걸 갖고 이재명 지사가 한 것처럼 이거를 뭐 사인을 위조한 거예요? 짜깁기를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사인을 위조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그냥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거고요. 예. 네, 네. 무슨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검찰 공문서, 일종의 공소장 공문서잖아요. 예. 거기에 허위의 내용을 썼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결재한 문건이 아닌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좀 올려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문건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허위의 내용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만 갖고 이제 그것만 갖고 저희가 보도를 한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도 않은 문건들이 대량 다 결재했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공소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네. 뭐야 도대체? 그게 거짓말인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보도를 한 것도 있는데 예. 이전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네. 북한에 쌀 10만 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예. 편한 시기에 나를 방북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관인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네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그 검찰 공소장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쌀 10만 톤을 가지고 방북 비용으로 뭔가 뇌물성으로 거래한 것처럼 공소장에 써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역시 또 저희가 경기도 내부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관인이 찍혀 있는지 보는데 관인이 안 찍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아마 그건 정말 모르겠는데 그 실무진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문서 정도는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죠. 네. 네. 근데 이재명 지사에게 이게 보고가 되지 않고 그냥 중간에 그냥 엎어진 예. 그냥 문건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관인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네 차례나 보냈다라고 써 있어요, 공소장에. 그거 다 명백히 허위인 거죠. 그 사진 띄워주시면. 예, 예, 저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 있죠? 아주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관인이 안 찍혀 있어요. 보시면. 아. 그 이재명 지사의 이름은 딱 적혀 있거든요.
근데 관인은 안 찍혀 있어요, 확실히. 네. 그 찾아보시면 리포액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관인이 찍혀 있다고 공소장이 쓴 건 명백히 허위인 거죠. 네. 아, 진짜 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쌀 10만 톤 지원도 통일부와 함께 이걸 추진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경기도 문건에 써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쌀 10만 톤은 그건 일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예.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실 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쌀 10만 톤을 당연히 통일부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경기도 그 공문에.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는 통일부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쌀 10만 톤을 줄 테니 방북 요청을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일부러 뺀 거죠. 경찰에서. 검찰에서. 아, 그죠. 수원지검, 서영욱 검사가 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좀 뭐랄까, 마치 그러니까 통일부가 들어가게 되면 통일부가 이재명 지사 방북을 도왔다라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공소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통일부의 누군가를 또 허위자백을 받아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공소장에서 빼버리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내지도, 그러니까 관인이 찍혀있지도 않은 문건을 관인이 찍혀있다라고 이제 거짓말로 써서 공소장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황들을 제가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 리오람이라고 네. 이 사람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김성태가 거기서 70만 불을 줬다라고 또 네. 그 서검사 서현욱 검사라는 사람이 공소장에 쓰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오람이 그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라고 그때 경기도랑 네. 아태협이랑 북한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한 평화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있는 게 이상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2019년 7월 달에 그 현장에서 리호남이라는 북한 간부에게 네.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줬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그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호남을 봤다라는 사람이 그 국제 대회 현장에 참가한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당시 이제 거기 참석했던 신명석 경기도 평화국장이나 뭐 등등등등 다 물어보는데 이화영 부지사 쪽에도 확인하고 아무도 봤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김성태의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 다만 이거 입증의 여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좀 되게 좀 어려운 난관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통일부 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당시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 북한 쪽에 리오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취재로 경기도 문건을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경기도 문건 그리고 북한 쪽에서 통보한 또 명단 북한의 공식 문건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도 정확하게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는데 리오남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네. 또 안부수 씨라고 안부수 예. 지금은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그 뭔가 김성태의 무슨 뭐딸뭐 오피스텔인지 뭔지 뭐 이런 맞아, 걸 갖고 맞아. 허위 증언 자백을 하고 있다라는 아태평화위원회 뭐 위원장 아니에요? 아태평화 회장이죠. 근데 그분도 검찰에 출석해서 리오나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리오남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부수 진술, 통일부 공문, 경기도 공문, 북한 공문, 그 참석자들의 증언, 뭐 신명섭 씨, 이화영 부지사, 뭐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사진들 네. 한 일곱 여덟 개가 다 리오남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그 네. 증언을 하고 있고 네. 김성태 혼자서만 내가 리오남에게 줬다. 그러면 내 검찰 진술한 걸 보니까 김성태가 그럼 리오남은 어떻게 받아갔냐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받아갔는지는 모르겠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람처럼 사라져서 뭐 어떻게 그걸 가져갔는지도 모르겠다. 리오남이 뭐 스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공식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남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활동하는 방식이 늘 가명을 쓰고 뭐하고 뭐 이렇게만 그냥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증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리오남은 북한의 공식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서열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뭐랄까 예전에 이제 남북 그 평화 이제 국면일 때 실제로 남한에 방문도 하고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이효리가 나와 이효리랑 북한의 연예인이랑 무슨 같이 애니콜 무슨 CF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거 실제로 성사시킨 사람이 류호남이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남북 간에 사이 좋을 그랬습니다. 때. 네, 굉장히 이제 어떤 대남 일동에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류 사업을 할때 많이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게 만약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 그 사람이 왔다라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전직 통일부 장관, 뭐 온갖 통일 사업 하던 전뭐 통일부 공무원들, 뭐 유명한 민주당 정치인들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리오남이 마닐라에 왔다면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안부수가 모를 리가 없죠. 안부수 본인이 이제 그 국제대회 책임자거든요. 근데 안부수하고 경기도 같이 주최한 거죠. 그렇죠. 주최자예요. 안부수 씨가. 그런데 안부수 씨가 리오남은 안 왔다 이러는데 그뭐뭘더 증명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싹다 빠져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허 기자께서 이제 검찰한테 당하고, 그리고 우리 허 기자를 공소하고 기소했고 수사했던 내용이 아무 조항도 없이 드러난 게 사실이고. 이번에 이 부분들을 취재하시면서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원래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사실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뉴스타파랑 같이 이제 폭로했었던 그 기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아, 검찰이 실제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구나.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던 이시원 이시원이 검사가 바로 그때 맞아요. 그 수사 검사거든요. 유성인가? 그때부터 검찰이 실제로 조작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느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저는 그냥 뭐좀 기자로서의 그냥 좀 이제 관찰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검찰 수사도 직접 받아보고 이재명 전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수사당하고 있는 그 과정들과 여러 내용들을 저희가 제가 살펴보게 되면서 아, 이 검찰은 이게 개혁이 안 되는 집단이구나. 이 수사권은 있으면 안 되는 집단이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게 한 번쯤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를 시켜서 이게 수사기구의 틀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조작을 하고, 근데 조작을 하더라도 그 보수 정권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민주당 등 야권을 어떤 이제 그 괴롭히는 용도로만 조작 사건을 늘 행사하고, 저는 절대 이분들은 수사권을 아예 가지면 안 되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건 외에도 제가 이제 여러 그 보도를 해왔던 게 이제 어떤 게 있었죠? 한명숙 전 아, 총리의 어미준 검사. 어미준 검사가 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어떤 흔적들, 제가 대검 감찰 기록 3,000페이지짜리를 입수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폭로를 했었거든요. 예, 거의 언론들이 안 받아줘가지고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어미준 검사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무려 11명 이상의 재소자에게 접근을 해서 모해 위증을 교사한 흔적들이 담겨 있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내가 너 사건 기록 검색해봤더니 너 이런 경제 사건도 있고 뭐뭐 이런 거 얽혀 있더라. 너 협조 안 해?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무려 11명 이상에게. 그게 대검 감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검 감찰부인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미준에 대한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폭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한명숙 전 총리 때부터 해왔던 이 특수부 검사들의 이 조작 방식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해요. 근데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한명숙 전 총리 때는 어미준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재소자들을 불러들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이나 김성태 사건 등등등을 보면 대놓고 불러요. 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불러가지고 뭐 온갖 그 회유 작업했던 녹취록 나오고 있잖아요. 대놓고 부릅니다, 지금은. 더 자신감이 세진 거죠. 아, 그런 것들을 10년 넘게 해왔던 집단인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어떤 특수수사 기법으로 이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개혁을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수사 자체를 한 번쯤 완전히 뜯어놔 놓고 새로운 국가의 어떤 논의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사 기구를 다시 마련을 해야지. 아, 이 사람들은 절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집단적으로 뭔가 집단적으로 어떤 이성의 마비가 있는 집단인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우리 국가의 대변인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게큰 문제인 거죠.
특히 윤석열 사단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특수수사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미준, 지금 김영철, 강백신, 다. 또 누구지? 박. 네. 그 저 이화영 부지사 사건, 네, 네. 박상용. 네, 박상용. 네 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 탄핵해서 그렇죠. 뭐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드러난 사람들만 이제 그렇다는 것이지 이 특수부 검사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진짜 통째로 넘어가 버렸구만 완전히.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이후에 이제 네. 뭐랄까 그 당시 시대 정신에서는 이제 경찰 개혁 이 시대 당연히 과제였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헌법 체계에서는 경찰의 권한을 뚝 떼가지고 검찰의 예, 어떤 이제 기소 권한이나 뭐 압수수색 영장 권한이나 온갖 것들 다 떼줬던 게 70여 년 전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경찰과 검찰이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70여 네. 년 전에 그 국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겠지만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재 정권을 지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과거 70여 년 전에 일제 때 했던 그 경찰의 무지막지한 그 권한을 지금 똑같이 행사를 하면서 예, 온갖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찰을 한 번쯤 완전히 뜯어 해체했듯이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똑같은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을 한번 좀 뜯어 고쳐야 될 예, 아예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예,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게만 있거든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어.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걸 완전히 다 해체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자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지. 두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진짜. 없어 보이는 네, 거지. 네, 네. 그리고 다 막아줄 테고. 네. 그리고 충성하면 승진하고 영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디 지들 짜놓은 로펌 가갖고 또, 돈 벌고.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요. 미래가 보장돼 있고. 뭐 실제 별장 성적대를 받더라도, 심지어 동영상 사진이 나와도, 예, 이 검사 아닙니다. 이래버리잖아요. 이 얼굴을 확인 못 합니다. 그래버리잖아요, 예.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사진이 나와도 괜찮아. 녹취록이 나와도 괜찮아. 우리는 처벌 안 받아. 네.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대통령까지도 돼. 맞아. 법무부 장관도 돼. 맞아.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의식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와. 사건도 조작할 수 있어. 아니, 전두환한테 군인들보다 더한 것 같아. 네. 제가 그 지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네. 예, 비교, 네. 예, 가능하시잖아요. 아, 저는 정말, 예. 정말 무지막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작년 봄에 SNS에 썼던 글이 있어요. 네. 바로 그 어미준 검사의 대검 감찰 기록을 이제 폭로하기 전에 나 어쩌면 망명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해외에. 왜냐하면 이걸 폭로하면 분명히 검찰 수사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어딘가에 해외 피신해서 이 보도는 이어가야 되겠고 국제 어떤 기자 단체에 내 몸을 위탁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SNS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그 몇 개월 뒤에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전 지금 이제 출국금지 상태거든요. 제가 망명을 할래 할 수도 없는데. 아직 저에 대해 수사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지금 계속 제약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어떤 정말 좀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왠지 이 어미준 검사를 한번 제가 이렇게 확 공개를 하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왠지 검찰 수사가. 예, 진짜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김용철 부장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장시호 녹취록 거는. 제가 터트린 사건은 아니고 이제 우리 제가 함께 취재하는 강진구 기자가 예, 주도해서 폭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네. 장시호 씨는 그 녹취록이 뭐 친구에게 뭐 허풍 떨기 위해서 한 얘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김영철 검사가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한 친구가 있고 그 오피스텔을 잡아준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장시호로부터 오랫동안 그 김영철 검사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교도소 재소자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도 제보자이고 예, 그 사람이 이제 김영철 검사실에 불려가는 걸 다 목격한 재소자 친구이고 예, 그런 너무 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 네,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예정돼 청문회. 김영철 예. 검사는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지만 네. 거기 이제 제보자들은 다 출석해서 어떤 이유로 제보를 했다 아마 다 밝힐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제가 초창기 때 우리 허 기자하고 한번 네, 서울의 소리에서 예. 예, 되게 그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도 제가 네. 정말
제가 뭐 나름대로의 채널을 가지고 제가 취재해 왔던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언급이 잘 안 돼요. 기성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네, 네,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나오시죠, 뭐. 네. 검찰 관련 있으면 우리 허 기자 네. 모시면은 그냥 쫙 다 나오겠어. 네, 그냥. 네. 어? 요즘은 수사 받았지, 취재했지, 뭐. 어? 네. 어. 이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뭐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도하고 그냥 그냥 이 테두리 안에 그냥 우물 안에 그냥 묻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널리 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 시간에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반드시 또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전화하면 그 통신기록 조회가 되나? 허감사한테? 막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사실 아니, 저 봉준호 기자하고 자주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신조회 문자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저는. 아, 7개월 뒤에 온대요. 예, 아. 예, 예, 예. 이제 내일쯤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 정말 아무 일 없고요. 그렇게 털었지만 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아,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네, 아. 네, 별일 없습니다. 지금 통신기록 조회자가 하단 문자 받으신 분들은 네.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 네, 다 네. 털었는데. 네, 네,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가 빈털터리 수사의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 통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기자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